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건 아주 뭐 기념비적인 그런 선거 조작범들의 작품입니다. 65.7% 대 30.6%. 그냥 이 숫자가 뭡니까? 그냥 선관위가 범죄 집단이란 겁니다.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늘공들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선관위 3,0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다 연금 박탈시키고 뭡니까? 다 공무원 내쫓아야 돼요. 선관위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만들었거나 부정선거에 조금이라도 관여된 자들은 다 연금 박탈을 시켜야 되는 거, 구속하고. 65.7% 대 30.6%.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은 48.5에 47%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본의 수가 클 경우에 총투표자로 구성되고 있는 모집단으로부터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 참가자 표본 집단을 추출하고 당일 투표 참가자 표본 집단을 추출하게 되면은 현대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대들보에 해당하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특정 후보의 총 득표율, 사전 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당일이 48.5가 나오면은 진교훈 더블당일은 사전 투표 득표율이 48.5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17.몇% 정도 쑤셔 넣어준 거죠. 김태우가 47%를 받았는데 30.6%까지 떨어진 겁니다. 17.5% 정도를 빼버린 겁니다. 이 하나만으로 뭡니까? 그냥 이 인간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범죄를 심하게 저지른 거죠. 65.7% 대 36.6%. 어제도 여러분 잠시 살펴봤다시피 이 비슷한 현상이 2020년도 4.15 총선에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나와서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격분했죠. 똑같은 게 여러분들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65.7% 대 30.6%.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왼쪽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차이값입니다. 오른쪽이 광주 광역시 강산구 값입니다. 조작을 안 하면 이렇게 차이값의 크기도 작고 차이값의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도 교체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뭐죠? 열병식 하듯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조작한 상태하고 조작하지 않는 상태, 10월 11일 강서 보궐 조작, 조작, 4.15 총선 광주 광산값 조작하지 않았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이 앞에는 광주 광산 갑이지만 광주 광산 어른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어른 조작을 안 했죠. 이 조작을 해놓으니까 2022년도 지방선거도 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강서 보궐 사전투표 조작은 강서구에는 20개 동이 있는데 더블당이 20개 동에서 모두 다 이깁니다. 20대 0. 이런 확률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2분의 1의 20성이죠. 2분의 1의 20성. 2분의 1의 20성이니까 2분의 1의 20성에 2분의 1의 20성을 곱하게 되면 400분의 1 정도의 확률인 거죠. 그런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 20대 0으로 여기 이긴 겁니다. 그 여러분께서는 어제도 잠시 보셨지만 뭐 이거 여러분들 너무나 기념비적인 작품이니까 10시 24분부터 시작해가지고 11시 여러분들 뭐죠 10분 정도까지는 사전투표만 여러분들 개함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를 함께 개함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사전투표를 다 끝났으니까 당일투표만 여러분들 개표를 하고 사전투표 엄청나게 이런 표를 뭡니까 수치를 넣어줬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가 나왔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실물 투표지도 이런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실물 투표지를 투입했거나 현재 여러분들 제도상
사전투표하고 또 당일투표도 할 수 있으니까 제야 전문가 이야기는 사전투표도 하고 당일투표도 조직적으로 한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 한번 하고 그다음 당일투표는 사전투표 했는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또 당일투표도 하고 그래서 발각이 되지 않도록 실물도 여러분 이렇게 투입을 해 놓은 겁니다. 봐라 실물이 딱 맞네. 우리 조작 안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작 안 하기는 이놈들아 어떻게 조작 안 했냐. 이게 조작 안 한 거냐. 표를 전산으로 완전히 때리 부어가지고 조작을 했는데 이렇게 이러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똑똑하 뭐 똑똑하다고 이렇게 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참 많은 한국 국민들이 많은데 야, 이렇게 선거를 도둑질해도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니까 내가 볼 때는 기가 찬 거죠. 선거 도둑질이 앞으로 자기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자식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를 생각을 하는 그런 국민들이 좀 적으니까 참 저로서는 딱한 거죠. 뭐 일당 지배체제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어제도 보셨지 않습니까? 모든 동에서 17.5% 마이너스 17.5%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전부 다 뭐죠? 훔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작 안 한 데를 또 다시 보시려면은 이게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입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수라는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는 합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천방지축인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조작 안 한 그런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 차이값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3년도 보궐선거고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세 여러분들 바로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격차가 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부정선거를 심하게 해가지고 덜미를 좀 잡힌 거죠. 뭐 이번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덮고 넘어가게 되면은 뭐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배하는 일당 지배체제를 하는 시운전이고 2024년도 총선에서 개헌선 국회의원 3분의 1을 넘어서는 것으로 여러분들 조작을 해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도에 완벽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탈취하고 10년 20년 30년 더블당 중심의 여러분들 좌파 정권이 계속되겠죠.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저항하겠습니까?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2027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면은 그때까지 뭐 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방송을 내보낼 수 없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니까 그래도 뭐 쓴소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에 뭐 내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는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여러분 세상에 그리고 특히 이제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이 특히 부정선거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란 큰 그런 틀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